여기 뭔가 저희 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호텔이네요. 호텔. 호텔 H-O-T-E-L, man. Yeah. T-N? L이요, L. 야, 설마 호텔 이야기 하겠니? 그래, 설마 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야, 호텔 뭐 왔습니다. 저희 뭐 하나요? 예. 자,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입니다. 조선 팰리스 호텔. 오픈한 따끈따끈한 호텔이죠. 어우, 뷰도 좋고 시티 뷰가 아주 그냥 오, 장난입니다. 기대줍니다. 오늘 달걀의 방탄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호캉스. 얼마 우리 막 수영장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건가? 여기 호텔바 유명하다 그러는데. 네, 호캉스. 아마 예. 그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 방에서 하시는 룸캉스. 호캉스. 룸캉스. 호캉스. 룸캉스. 네. 예? 달방 최초로 각자 각 일방에 각자 다 흩어져서 하시는 호캉스. 어? 오, 따라 떨어지네. 방 탈출 개념 아니야? 어. 그래서 방에 가시면 화상. 다 준비가 항상 우리끼리 약간 연락하는 거고 내가 줌으로 자 바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 자 그래서 오케이, 오늘 보자.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수도 게임 사람 성원 속담이요 말하기 3차 잘 보이겠습니다. 아, 수도 게임. 아, 이걸 또 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게임은 터치벨 맞추기 게임으로 터치벨 맞추기 이거 해놓으면은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절대음감 우리 중에 절대음감 있나? 없어. 정국이 아니야?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개 이름 몰라? 개 이름은 몰라. 자,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뭐 어떻게 맞춘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칠 거예요. 아, 한번 쳐주기 쉬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봐봐, 얘들아. 도레미파솔라시도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사실 실력 때문에 못 듣긴 했는데 일단 해볼게요. 뭐 듣고 있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좀 듣자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외치셔야 돼. 도전을 외쳐야 돼. 뭘 전화. 정국! 아,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쵸. 한 번, 한 번, 다음 싸움 기회. 뭐냐? 가라, 정국! 땅땅땅땅땅. 이거 있냐? 몰라, 기억 안 나. 땅땅땅. 나 기억 안 나.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 도레미파죠. 네, 여기부터 보여. 오! 오, 씨! 땡! 땡! 완벽하게 쳤다. 이어서 해보세요. 주워 먹는 거다. 와! 브론즈다. 우와! 와! 난 뭐 쳤는지 끝까지 안 난다. 침을 뻔했어. 침을 뻔했어, 진짜. 아니.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 와 이거 진짜 우리 팀이지만 와 이거 팔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 야, 이거야? 보다, 와 그거 그거였어? 이거 아니었다고? 아니야 저거. 와 진짜 와 그 레전드네? 너무 잘한다. 잘한다. 달달하네요. 저,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야 거의 너 만난 지 한 10년 돼가지고 시민님이 제일 멋있어. 스위트로 보내겠대. 야 스위트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스위트 일단 확보하겠습니다. 와 그래요? 이거 하면 스위트인 거야. 와 진짜 어? 와 스위트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 이게 어렵죠.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 내가 볼 때 이건 인정이야. 아, 너 아, 어딘지 알고 가. 원래 저쪽이래요, 저쪽. 야,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와, 너 진짜, 야 이거 뭐 스위트 카드.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야. 10호로 가시면 돼. 10호로? 와, 10호로. 야, 번호도 좋네. 아, 근데 인조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오케이, 오케이. 보다 갈래요. 오케이, 난 이제 아, 승자의 여유. 자, 뭐야, 스텝. 야, 여기 아니, 스텝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바닥과 동기가 되는 거.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이거예요? 맞춰봐. 몇 개를 치는데요? 천천히 할게.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춰? 쟤는? 내 말이. 오케이. 공사공. 이게 되게 어려워.
끝났어요. 야, 이게 무슨 도저히 그래.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 빠바바바바. 도전? 아 뭐야, 그냥 도전해. 어차피 도전해. 아, 그래. 맞을 것 같아. 아, 그거 아니지, 파란색이지. 나 그 고비하고 있어. 맞네. 맞아요 이거. 맞아. 이럴라고. 아, 찐. 아니 나 안 할래. 아니 천천히 맞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뒤에 게 한 번씩 해야 되죠. 한 번씩 하고. 또 있어? 응. 또 있지, 또 있지. 마지막인데. 도전. 어, 씨 뭐야? 이거잖아. 저 도전. 아니, 이 바보가 됐나? 도전. 야,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도전.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와, 우주의 기운이요. 어, 스위트의 기운이요. 정하라. 자, 그럼 도전. 아, 아까. 나 마지막 게 틀렸나? 아, 마지막 게 좀 올려야 돼. 요 여기다 올라갈 거 없잖아. 아니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지. 아씨,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니. 아 예, 맞아. 자, 앞에 가시죠.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만 맞추면 돼, 마지막. 일단 나 태형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어, 뭐야? 도전? 네, 도전. 아니지. 아이씨. 뭔데, 뭔데? 뭘 또 고르냐, 쟤는. 나. 지영, 지영 뭐지? 형 이거예요. 이거 안 했지? 주황색, 주황색. 이거 안 했지, 정과.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야, 나 그 앞에 것도 모르겠어. 아, 기억이 안 나. 마지막이 뭐였는지. 주황색 믿어봐봐요. 주황색? 네. 정답. 아, 길 다 알려주고. 맞아. 맨날 이런 식이야, 나는. 이야, 마지막에 되게 근본 없었잖아. 아, 진짜. 아, 마지막에 뭔 기억이 안 나. 랩 끄듬이 아니잖아, 원래. 마스터 스위트. 자, 가라. 어? 마스터 스위트 하고. 가라, 마스 가라. 스위트? 오, 예. 좋아. 어. 마스, 브로. 오, 예. 아, 이걸로 시비가 다. 의미가 없겠다. 자, 이거를. 야, 아마 쓸진 돈이 갈릴걸? 어, 여기 약간 되게 느낌 새롭다. 근데 그게 문제야. 방이 문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 그러겠네. 집중이 있으면 돈이 갈려. 해보시길래요? 네? 그래서 따로 할 거야. 해보실래요? 아니. 아니 저 진영이랑. 아니 그럴 바에 그냥. 여기가 편하다.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 스모 게임 가겠습니다. 스모? 수도요? 예. 네. 어, 이까지 안 왔어, 다행이다. 멍청하면 피하는 거 아니야?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 두 개. 맞습니다. 먼저 두 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아렘. 하나, 둘, 셋. 자카르타. 네. 아, 이걸 모른다고? 진. 말레이시아 이거 몰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스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 올라가. 아, 말레이시아 스톤 왜 모르지? 그러니까. 첫 글자 한 번만 알려줘. 모를 것 같아, 야, 들어도. 쿠. 꿀. 아, 아렘. 아렘. 쿠알라룸푸르. 그래. 아, 오케이. 그래, 너 외웠잖아. 아, 이런 거 막. 없잖아. 아미 여러분들 되게 서운해 안 하셨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 있지? 있죠. 포르투갈로 넘어 갔잖아요. 있죠, 있죠. 이거.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쿠알라룸. 노르웨이에서는?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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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로. 정답. 오케이. 와, 씨, 노르웨이에서. 아, 다행이다. 수도게임이 이제 나와서. 오케이. 아. 주니어 스위트. 주스. 아, 자, 승자들은 여기로 오십시오. 아, 달달해. 아, 스위트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이번엔 그랜드 마스터 베이브. 와, 이 정도도 이름 괜찮거든. 진짜 많구나. 그만. 그랜드 마스터 이름 그만해. 그리고 맨 마지막 작은 방이.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아? 그랜드 마스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속담 이어 말하겠습니다. 아, 자, 알아서 하시죠. 아까 벨이 오히려 더 확률이 있었던 거 같아. 오케이. 자, 가는 날이 지민. 비가. 여 날이 비. 비가 진.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어, 어 맞아. 어. 자, 다음. 자, 대똥동. 슈가. 슈가. 내가 먼저 했다. 대똥동. 아. 알겠습니다.
진! 한편 뻔히 아닌데? 왜? 나는 개똥도 밟으면 괜찮은데? 약에 쓰려면 없다! 아! 그래, 정말 내가 오늘 뭐 나사야 나 왜 개똥도 밟으면 꼼틀거린대요! 나 개똥도 이거 갓 산다면 꼼틀거린대 그렇지, 꼼틀하지 열기가 남아있어 꼼틀? 따끈따끈하다. 응, 다음. 재밌다, 속. 개천에서. 진야! 진야! 개천에서. 진야! 진야!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진영, 아니, 진영 먼저. 아마 그거. 아, 그, 이거 진영 먼저 아니야? 솔직히 말은 내가. 진영 먼저. 유니콘인가? 아니, 자, 진짜 나 섭섭해, 진짜.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 동등탑이에요. 동등탑이에요. 내가 뭐. 동등탑이에요. 내가 뭐. 훨씬 쉽게 무너진다. 진! 아, 진짜. 동등탑이 무너진다. 동등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사실. 몰라 나 안 맞아. 와 그마? 그마 아닙니까? 그마. 자 이번엔 그랜드 마스터. 아 정구야 지금 이거. 그랜드 마스터. 내가 조스. 야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나머지 두 개 똑같아 했거든. 조스홈인가? 느낌이구만. 아무튼 스위트. 밥만 맛 느껴보고 싶었구나. 나도 느껴보고 싶어.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땡 한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자 이번에는 사자성어 할까요? 신조어 할까요? 신조어. 신조어지. 신조어? 아, 나 신조어 안 돼. 나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거 쉽네. 네. 아, 쉬워요? 뭐야? 아니, 형, 야, 이 형한테 아, 그건 쉬워. 어렵지.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자, 갑니다. 나 공부했다. 자, 박박. 박박박자. 박박박자. 박박이 무슨 뜻이냐? 박박글자.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 박박? 박에 박난다? 박는다. 박지민. 박박이 뭐야? 박지민, 박지민? 지민! 지민!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야, 박박. 박박, 와. 아니, 이걸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박박. 야, 글쓰면 뭐 달라져? 아까 정국 씨가 맞추셨잖아요. 아, 나 맞추겠다. 맞아요? 대박, 대박. 정국. 귀. 야, 너 조용해. 귀, 대박, 대박. 오. 어, 진짜? 씨가 맞춘 거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 아 이제는 앞 글자 따는 거 식상에서 뒷 글자 따는구나. 빡빡빡빡빡. 와 빡빡 이건 인정한다. 야 빡빡.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진짜 이건 진짜 못 맞춘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고? 당모치. 당모치? 당모치? 당모치. 당 당구 모치는 당장. 아 나 이거 알겠다. 당장. 당구도 모르는. 당장. 당모치가 뭐야? 이거 진짜 한테.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당모. 와, 진짜 모르겠네. 와, 나 왜 모르냐.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당양, 당장. 이거 그거. 지민. 지민. 당. 당하고도 모르면. 이거.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너 알아? 알아? 와, 역시 야, 어린은 다르다. 와, 역시 Z세대. 와. 어린은 달라, 어린은. 와, Z세대다. 힌트 좀 줘봐라고. 모르겠어, 나. 월드컵. 어? 어? 월드컵? 월드컵? 야, 너 모르는 거 같은데? 야, 니 모르는데. 치킨 아니야? 치킨. 어? 맞아, 어? 치킨. 당. 월드컵? 아싸!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 아니야. 당장 뭐야? 치킨하지 마! 치민! 당장. 당장. 당이야? 당장. 당장. 뭐예요?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시간 모든 치킨. 지민! 비! 지민! 비! 아까도 걔! 미안하다.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땡! 어? 어? 야, 괜찮다. 빡빡. 당신. 자, 당이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당근이지. 모두에게. 당근. 당근이. 모이면 치킨이지. 뭐해? 아,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 바꿔주는 거? 모이면이 아닌데. 뭐예요? 뭐예요? 뭐. 아, 나 알겠다. 뭔데? 아, 이미 나왔어. 해봐요. 아, 이게 날리고. 나 알았어. 날리고. 이거야? 나 들어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 이거는. 받아먹기 해야 되니까. 이거 약간 이제 빼먹을 만큼 빠져. 나도 알만큼. 패스하고 있지. 잠시만, 이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당근 치킨 맞죠? 그러니까 너 무슨 치킨 좋아해? 여러분. 당모치. 치킨이면 다 좋지, 이런 거지. 아. 야. 맞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 저 궁금해 이런 거. 야, 어려워? 야, 쉬운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 좋아해 이게. 당모치. 아, 다음. 아, 조용히 봐. 야, 쉬운 거네, 어려운 거네. 어려운 거. 중간. 조금 어려운 게 재밌는 거 같아. 아,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 아니, 안 돼. 오케이.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웃겨. 이거 한다. 알 잘 딱 깔
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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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저기 귀를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야 지민 슈가 지민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귀 목소리가 제일 컸어. 저 목이 아픈데 오늘.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빈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 하자. 맞아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슈가. 오 쳐다. 와. 나도 이거 알아. 알림 알잘 딱깔 센. 알잘 딱깔 센. 알아서 잘 딱깔 거. 다음. 자. 아니 나도 이거 알아. 자 다음 들어갑니다. 살짝 어려워 이거. 주불. 뭐? 주불. 주불? 주불? 주식불.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불? 불가? 주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불? 일단 그냥 막 해볼까? 귀. 주식이 불타요. 야, 그거 좋은 거야. 아, 좋은 거다. 그거 좋은 거야. 빨간 불. 내 주불 이렇게? 주가. 뭐야? 왜 그래? 내 주불. 왜 그래? 땡! 왜 그래? 신박했어. 지민. 주말에 불러. 주가. 주문 불가. 땡! 근데 뭔가 되게 그럴까 보다. 아, 근데 예능 보는 것 같아. 근데 더 비 더 주기적으로 불타요. 왜 자꾸 애를 태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요? 주모 주땡 불땡. 아 비 주모 불나. 주모를 왜 불래 임마?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아,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에이. 조심하시라고요. 다른 문제 넘어가자. 다른 문제로. 아, 정답 뭔데? 나 궁금해. 아,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아니, 쓸데없어요 여기서. 아, 그래 좀 딴 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 그걸 좀 알려주세요. 주가 주거 불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힌트를 듣고 하세요. 아니 뭐라고 이거 알려주고 다른 문제로 갑시다 우리. 알겠어요. 뭔데? 이거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와 진짜 다 왔는데. 와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아, 주소 좀 이러지. 자 합니다. 오노라놈? 어? 오늘 하루? 오늘 오놀아놈. 아 그래 이거 쉬운 거야. 오 아이고. 아 이거 아 비 오늘 놀면 땡. 아 내일 논팽이 됐네. 힌트 오가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 오 놀 줄 아는 놈. 놀 줄 아는 지민! 친구구나. 지민! 놀 줄 아는 지민! 친구구나. 지민! 아 놀 줄 아는 놈. 이야 지민! 아 나 이거 알아. 오늘 놀 줄 아는 아 잠깐만. 뭐라고? 아니 지민이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끝났잖아. 말도 안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보게. 오 놀 줄 아는 놈. 슈가. 너무 욕 아니에요? 비. 내가 먼저 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가위바위보 하세요. 내가 먼저 할까?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보. 그래. 너가 먼저 하고 맞네. 자. 갑자기. 틀릴 거 같아 근데. 놀 좀 아는 놈인가? 쳐다. 놀 줄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점. 점. 매. 점매. 추. 아. 점매 추? 점이에요. 점. 야, 들릴 수 있다. 점. 점? 미음? 제가. 나 바로 맞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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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매? 추? 아, 미안하다. 나 왜 뭘. 아, 이걸 왜 모르지? 이거 진짜 쉬운데? 점. 주식이 불타요. 주불. 추가! 점심 메뉴 추천. 와아! 솔직히 태해가 좋다. 자, 이제 95년생들의 박박.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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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바덴 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지. 맛있네. 야, 먹을지. 먹을 줄 아는 거. 맛있지. 먹을 줄 아는 거. 오모가놈. 오모가놈. 오모가놈이 뭐야? 오,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오모가놈. 다된 죽에 코 빠뜨린다 아니야? 아, 맞아요. 다된 죽에 코 빠뜨린다. 콧물 빠뜨린다. 코 빠뜨린다. 아, 아파서. 정도 먹어라 그냥. 오, 저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오케이. 자, 딱은 돈다고 그냥 먹지. 까마귀 날자. 네. 지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답! 아 근데 이거는 야 어려운 거네 쉬운 거네. 어려운 거. 아, 어려운 아니, 거? 좀 쉬운 거. 아 적당한 거 낼게요.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아빠 진짜 다 나 뒤에 서지 마요. 황소가 뒷걸음치다. 어? 어 그거 어 황소 뒷걸음치면 이거 안 떤데? 아 진짜 황소 뒷걸음치면 안 자요. 압니까 형님? 알지. 형 알아요? 예? 호병 아니 호병 알아? 알지. 나 뭐야 나 조용하잖아 나는. 호병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훈민정화 합시다. 훈민정화. 예, 네, 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아니, 자, 우리 이걸로 한 편 내자. 하겠습니다. 그래, 이걸로 한 편 내도 되겠는데?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쉬운 것부터 할까요? 네. 자, 할게요. 자, 기억니은? 자, 기억니은? 디은디을. 디은디을. 아니, 훈민정 게임. 맞추라고. 이렇게 한 거라면 네가 미안해. 빡빡. 저 할게요. 어떻게, 아, 초성 게임이에요? 자, 갑니다. 아, 자. 와. 진짜 오늘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자, 기극, 기율, 독종. 독종? 도전. 도전, 성장. 아. 도전. 안 돼요? 두 개씩, 두 개. 그럼 이번에 뭐 먼저 하는 걸로 할까? 어떻게 할까? 정하면 스피드야, 돼요? 스피드. 아는 사람이 먼저 하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이름 외치고 하래. 야, 근데 네. 무조건 외쳐야 돼, 그냥, 이거는. 기극, 미음. 비음. 비음, 너 비음이 뭐야? 아, 비. 비음 뭐야? 비. 피, 너. 비. 피, 아이가 피망. 피망. 아, 퓨마. 퓨마. 그렇지. 근데 피가 영화. 말이야, 너 아직 포스트 말론이라고 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이렇게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 아, 재밌었다. 1편 되냐? 재밌었다. 자, 이제 가자. 아니, 1편 나왔어. 나 네, 여기다! 왜? 내 방? 야, 씨! 야,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상당한데? 어, 침실도. 어. 아니,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 어, 좋은데? 오! 와! 우와! 와, 뭐, 오, 야, 비 미쳤는데? 와, 좋네. 뭐야? 아, 볼까? 아, 빨리 안 와. 야, 좋은디? 와, 경치 좋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그냥? 뭐 하면 와, 돼요? 대박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무조건 네. 소리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어, 카드 있네요. 큐카드. 네. 큐카드? 어, 카드 있네요. 네. 큐카드? 큐카드 나 봐볼까? 아. 자,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임. 제로게임 뭐야? 얼만디? 아, 게임기 이런 게 있구나.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뭐 이런 건가? 뭐야, 메뉴 뭐야? 다 시켜 먹어야지! 다 시켜 먹어야지! 오! 오! 와, 메뉴! 오호!
메뉴 미쳤는데? 어, 메뉴 바로 시킴.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주어진 호캉스 속 달간 소금의 한도를 0으로 맞추시면 돼요. 한도가 얼마인데요? 한도가 얼마인데?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 와우. 와우. 한도를 0으로 딱 맞췄을 경우 여러분께 700만 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야,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 613만 원 아니야? 아니야, 613만 원이야.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걸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 근데 뭘 비싸 아니야? 방에 들어가신 저,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씨, 네. 방에 그레이드수 정국, 호, 남준, 혁진, 슈가, 비, 지민 이 순서대로 카드를 쓰시고 마지막에 B씨가, 지민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누적으로 빵으로 맞춰요. 그니까 뭐 거기 방 안에 힌트가 있나?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 원인가 보다. 야, 7천만 원. 700만 원인가 보네. 자, 여러분, 야, 네? 700만 원을 맞춰.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 네. 네. 자, 메뉴판을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에 룸 서비스 음식이고요. 와, 이 가격이라고? 샐러드? 그린 샐러드가 15만 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10배겠죠 10배. 우유가 15만 원이다 우유가. 미친나. 야 10배야 10배. 자,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 아, 진정해. 10배 아니에요? 아니, 가격을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자기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 50만 원이에요 한도로. 그럼 나 시키면 돼? 어? 나 시키면 돼?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 56만 원. 야, 두 개 시켜라. 최대한 좀 돈 좀 빨리 쓰게.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시킨 게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잘했어, 내 새끼.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 아. 56만 원치? 7 3 4 2 0 네,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어이, 재밌네.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것 같아. 야, 700만 원 아니라니까. 그거 얼마인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나 다 털어, 야. 갈비살 짜파구리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뭐 먹지? 아니, 뭐 하지 또? 우와! 야, 진짜 헛감스러운 것 같아. 진짜 헛감스러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지금 너무 좋은데?
course. 와, 레전드다. 와, 이거 하면 쓸 수 있는 거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정답. 오케이. 박박. 박박 한다. 박박이 무슨 뜻이냐? 박박 끌다. 귀 대박 대박. 정답. 오. 지가 맞추고 더 놀라. 박박 박박 박박. 와, 박박 이거 인정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똥깡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똥깡스 속 개깡스 속의 한도를 억으로 딱 맞췄을 경우 700만 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 와, 와 진짜? 아니 얼마인 줄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걸 할 거 아니야. 야 613만 원 아니야? 어 메뉴 바로 시킴. 어 근데 뭘 피자 아니야?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 56만 원. 네,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17호입니다. 네. 오케이. 어이, 재밌네.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 일단은 56만원 시켰다 나는. 누자 현재 누적 금액 56만원입니다. 오케이. 아 애매한데 56만원이요? 뭘 시킨 거야? 형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윤기 형? 나 시킨 거 왔어요. 아라비아따! 자 제이 형 뭐지? 시켜요. 나 시킨 거 왔어. 오케이 나 시킬게 오케이. 지금. 뭘 시켜요? 아 전화 시키면 돼요? 통화. 통화 누르면 돼요? 아, 치? 형, 남준이 형! 왜? 플러스가 어디지?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만 원? 파스타야, 파스타. 어? 설탕? 파스타. 파스타가 아라비아따야? 어, 그건 면이야, 면. 네네, 그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네네, 그리고 그 랍스타 아라비아따 하나 해주십시오. 네네. 여러분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지 과자가 25만 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 원이에요. 나 소고기 치즈버거 시키고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다음은 남준 씨 주문하셔야 되고요.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 원입니다. 야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700만 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히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 뭘 시켰길래 한 명도 100만 원이까지 안 넘어간 거지? 인당 한 60... 60... 지민아! 나 오늘 진짜 머리 안 좋나 봐 미안해. 아 지민아 그 꼴등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라비아따! 네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갈비살 짜파구리랑요. 아이스커피랑 조립 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랑 조립... 아, 야 보드게임! 아씨 아니다 조립 블록까지만 부탁드려요.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 남준아 시켰어? 남준아! 선지현 씨 시키시면 되고요. 어디서 시켜요? 누적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아 알았다. 근데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인데요? 그리고 게임기 갖다 주세요. 게임기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 네네. 야 정구아! 어? 너 방 얼마나 크냐 한번 봐봐 보여줘봐. 방 얼마나 크냐고? 어 그냥 그럭저럭 환디. 우와
와, 정글 미쳤는데, 봐? 야, 정글이 몇 호냐? 17호. 아, 가보자. 아, 자, 또 못 갈 거야? 갈 수 있어? 남해 봐? 와, 방 진짜 커, 미쳤어.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 와. 4명째야, 4명째? 와, 쩐다.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다니까? 아, 그니까. 저 시키면 돼요? 야, 브루마블 시켜서 브루마블 할래? 브루마블? 좋죠. 야, 얘들아, 너도 몇 개 시켰어? 와, 죽네. 야, 두 개씩밖에 안 시켜져요. 두 개? 얼마 시켰냐? 나 56만 원. 허비네. 허비 형. 야, 뭐야? 정말 너무 멋있던데.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랑 갈비살 짜파구리. 오케이. 많이 벌었다. 나 하나. 많이 벌었어. 와, 방 진짜 커. 쫀다. 방 왜 이렇게 커? 근게, 야, 축구해야 되겠다. 야, 이건 거의 진짜 스위트긴 하다,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스위트네. 아, 뭐 먹지? 아니, 뭐 하지 또? 네, 잠깐만. 감독님 아니에요? 야, 룸서비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 장어덮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장어덮밥에. 서비스. 오케이. 다음 한 명씩 시키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민 씨 시킬 차례고요. 여러분 브루마블 할 거죠?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 네, 모이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갈비살 짜파구리 32만 원 맞나요? 네, 네 그거 하나랑요. 그 보드 게임 중에 브루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 난 이미 미스트 뿌렸어.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아니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 텀을 두고 해야지. 오케이, 진영 형, 다시 형. 다시 큐!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아, 건조해,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 오케이, 찐! 땡큐! 오케이, 찐!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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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뭐야, 건배? 근데 이거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우와, 여기는 주름 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 진영, 형 나이 보면은 형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야, 윤기에도 그럼 껴줘! 형은 30대잖아. 30대입니다. 현재 누적금에 501만 원이고요. 네. 네. 네, 이제 정국 씨 시키실 수 있고요. 지금 시키셔도 되고 뭐 좀 쉬었다 시켜도 되고 뭐 그러면 자유롭게 시키시면. 정국아. 어? 정국 방 구경 좀 시켜줘봐. 아까 시켰어요. 형 제가 보고하는데 제 방 빼고 다 평등해요. 왜 얼마나 좋길래? 이야. 아니 이야! 야 식탁이 있어? 아니 밥을 저기로 시켜서 나눠 먹자. 근데 그러면은 음식은 누가 치워요?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이 방 냄새 퍼지잖아. 그니 음식 그냥 각자 먹어. 각자 먹어. 뭐 정국이가 허락해주면은 같이 먹는데. 아 그럼 정국이 방 뭐 이래. No permission. 저 지금 시킵니다. 짜파구리랑 클럽 샌드위치 시켰어. 나는 저기 게임기랑 페퍼로니 피자 시켜야 되겠다.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 얘들아 미안해, 게임기 내가 먼저 시켰어. 어? 아 진짜? 어. 게임기가 총 4개 있습니다. 누적금이 얼마? 안 넘었어요? 진영! 왜? 형 얼마 썼어요 다 합해서? 내 목소리 안 들리나? 야, 700만 원 아니라니까. 그 얼마인데?
근데 700만 원 진짜 아닐 것 같아.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야, 멤버들. 야,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오, 찔! 형, 그냥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돈 쓰고 싶어. 우리 거 다 시켜볼래, 우리? 그러면 감당될까요? 뭐, 여러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 아니잖아.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다이빙 해줘!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700만 원? 아니, 700 한번 맞춰보자. 아니, 700이 맞긴 해? 이거 가격 치고 700은 좀 작긴 한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막 써도 된대. 근데 제가 솔직히 소신발언 하나만 해도 돼요? 그치, 호캉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털어, 야. 네, 라면 뽑기랑 고르곤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 하나랑요. 뿌디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달달하니. 아이스 커피랑요. 고르곤졸라 좀 부탁드립니다. 샤인 머스켓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갈비살 대포구리 하나랑요. 장어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를 주세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요. 맞다 왔다. 아, 그 정국아 밥 왔어? 나 라면만. 어, 부럽다. 이야. 이게 제일 빨리 오네, 컵라면이. 조선 펠릭스 호텔까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냐? 아니, 에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 아,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좋아? 그렇게 나한테 그러잖아. 갈 것 같아서 깨우려고. 아, 앉아. 오케이, 제케,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제케,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정국이 봐. 오지마, 내가. 오케이, 제케. 아, 맛있어 보여. 내가. 아, 이거 뭐, 라면 볼게요? 네, 라면 볼게요. 아, 야, 이. 뭐래? 알겠어, 나 라면 너무 매워, 너무 매웠다. 진짜 뭐가 있는데? 제게. 아, 맛있겠다. 아, 나 준 거야? 어, 짜파구리도 왔어.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넷플릭스나 봐야 되겠다. 와, 강철 부대 못 봤다. 강철 부대.
난 이 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좋았다! 이야! 이 뭐 선일이고 이거? 아우 나 입이 나 또 뭐 시킨 거 같은데.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피자. 와 다 밀가루네. 진짜 맛있는데요? 뭐야 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진짜 신기하다. 오 나잖아. 오, 오 완전 신기해. 오 재밌는데? 나와. 오, 오 완전 신기해. 야 남주야 이거 완전 신기해. 해봤어? 뭐예요? 게임이에요? 응. 아 마리오 카트구나 이거 그거. 새로 나온 거.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야? 저거 순서로 조종하는 거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 와 대박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봐, 너 저기 저기 앉아 있어봐. 앉아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할게.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봐. 그럼 이제 네가 보스몹이야. 아 진짜? 어 이거 봐. 그럼 조금 더 죽여야 돼 지민아. 화면이 안 보여. 화면. 이거 봐. 그럼 얘가 보스몹이야. 지민아 형이 사진 찍어줄게. 벌써 안 썼다. 그럼 와. 우와. 우와.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 아 아빠가 아들 놀아줄 때.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려. 뭔데? 지민이 몇 호야? 우와. 왜 지민이 몇 호야? 예, 26호. 뭐야? 이방. 야 재요 앉아 누워. 누워 재요. 그 자리에서 누워봐. 누워. 왜? 엎드려. 네가 나와 화면. 야. 반대로 누워야지. 반대로 엎드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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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었다 내려쳐. 와. 와 진짜 이게 뜨네. 데미 조커가. 뭐예요? 고양이 구출 유튜브. 아, 나 이거 봤어. 얘 진짜 귀여워. 근데 얘 좀 안타까워요. 다리 다쳐.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 그래?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어, 뭐 그런 거라고 병원 와봤는데 다리 뭐 안 움직인다는데 아예. 근데 얘 학지라는 게 진짜 웃기는데. 너무 귀엽던데. 학 이러잖아요. 와, 강철 부대 못 봤다. 강철 부대. 어, 압도적인 1등. 아, 떨어졌네. 안 돼. 오. 겁나 빨랐어. 이제 데뷔하는 거야? 다 여기서 다 각자 방송을 하고 있는. 난 지금 너무 좋은데. 그거 그냥 이거 배틀 해야지. 예예. 예. 야 죽인다. 역시 밀가루가 짱이요. 진짜 고기나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헛강수한 것 같아. 진짜 헛강수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끌끌끌끌끌. 야 이거야. 현재 전적금액은 정국아 786만원이고요. 786만원. Why? 지금 너 차례래.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 자 여러분. 네. 누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매수하려고 했습니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이 정도는 안 돼. 달려라 방탄이 이제 몇 화지? 정구아. 조용. 정구가 시켰어? 그 아이스 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정구아 게임기. 게임기도? 아 게임기 하나. 무조건 얼마죠?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은 801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야 호바. 어? 달려라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 시작 날짜? 근데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2000일 수도 있지. 2000. 800만 원 아닐까? 왜 800만 원이야? 아니 2000만 원대일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면 우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높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 찾았다!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 8월 1일? 야, 801만 원 아니야? 어,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딱이네. 810만 원이지. 어떻게 801만 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네. 8월 10일이어서 810만 원이겠지. 801만 원 맞지. 아니,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이 된다고. 아, 진짜? 아닌가? 어.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 야, 정국아 맞출 수 있냐?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 된다니까요?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801만 원 난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 때문에. 제작진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 맞아. 그래, 801만 원인갑네. 도대체 더 시킬 것도 없잖아. 뭐 그렇긴 하죠. 나 솔직히 졸려 그냥. 자고 싶어. 나도. 난 잠이나 잘까? 자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보류. 자 지금 현재 누적 금액 801만 원 호비씨에서 멈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은 홈캉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빙수 먹을래? 그냥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빙수 먹을래? 배불러가지고 못 먹은 거죠 형 지금. 아니 나 이거 마리오 카트 하느라 하루 돌아다니라. 와 형 치즈 장난 아닌데요? 이거 그거 우리 옛날 먹던 거 시카고 피자? 아니 고르곤 졸라. 나는 어감이 좀 이상하게 나는 거 같은데.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 손님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 이 부위로 싶어요. 이 부위요? 가장 작은 부위로 원하시는군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역시 고르곤 졸라는 꿀에 찍어 먹어야 또 맛있지. 뿌려드립니다. 아니. 으대전.
이미 멤버들은 게임에 이미. 와 진짜 무섭겠다 형. 와 진짜 무섭다 형.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뛰는 척을 하면 무서워?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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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꿍 꿍 꿍 고수 꿍꿍꿍꿍꿍꿍 고수 꿍 게이트 1 앞에 꿍. 시작 지점이 어디야?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좀 하네.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지민아. 에?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봐서? 창피해. 야 민망해 죽겠다 지민아. 너 너무 창피해. 자, 호캉스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실제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어할 때 이거지, 투어할 때 이거지.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 자, 이제 정산이 남았죠. 내가 좀 맞춘 것 같아. 801만 원? 801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은 진짜 도저히 계산이 안 돼. 뭐가 있냐? 솔직히 제 추론 괜찮았잖아요. 합리적이었잖아요. 8년 차에 이제 초심. 그러니까. 8월 1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오만에 기가 막혔다. 싹 부셔버렸네. 그럼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 아, 여러분, 오늘 저희 한도는 7년 시작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봐도 7일 것 같아. 제 실상에도. 왜? 난 당연히 800일이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감독님 입에서 나왔는데. 아니, 700만. 나서 800. 아니, 근데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래, 재밌게 즐겼으니까. 네,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 자,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췄습니다. 801만. 와 진짜? 에이 거짓말. 아 이거는 솔직히 바꿔주셨다. 아니 진짜 봐봐. 진짜? 재밌다니까. 야 진짜로? 와 레전드. 저? 레전드 맞췄어 맞췄어. 대박이 있어. 대박. 피하다 딱. 야야. 되는 게 대박이라. 야. 프린트 돼 있네 프린트. 와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에이 JK. 아이. 신기한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그 맞춰준 것도 진짜 신기하다. 맞아.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 나 커피 시키면 딱 801만 원이라고. 아,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 그렇지. 네,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거지. 인생이 게임이랑 과연 어떤 거야? 나 오늘 재밌을 거야. 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아, 목숨의 개수가 정해져. 인생의 게임이 진짜 난 어떤 것이야? 여러분 문화상품권 100만 원. 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와, 야 이걸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야. 와.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 오, 오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싸! 야. 아 이거 맞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상품권도 상품권.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나, 아 진짜 설마 했어요.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 원 줄게. 아 진짜로? 아니 근데 거절해야 진짜 짜빵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여기 진짜. 아니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 다시 하자. 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남준아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하다.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아 진짜?
떨리는데?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달려로 항상 호캉스 뭐 여러 분량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팀 보고 좋았는데 감이 잘 오더라고요. 심지어 왜 이렇게 편하냐. 아니 뭐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너무 아 갈비살 짜파구리 좀 맛있더라. 장어 덮밥이 맛있었어. 네. 호캉스 한번 부셔봤는데 네. 아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한 번파의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후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시간 갖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 네.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네, 달려봐야죠. 달려라 방탄이니까. 그럼 달려야죠. 달려야죠. 네. 오케이. 자, 재밌는 호캉스가 됐습니다. 달려라! 방탄! 뭐야.